시중에 돈이 많은 경우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과열에 따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를 긴축 통화 정책이라 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왕도 통화 긴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통화 긴축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과거 미국 통화 긴축이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970년대 미국 경제계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927년 독일계 이민자 후손에서 태어난 볼커 전 의장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 하버드대 대학원, 런던 정경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체이스 맨해튼 은행, 재무부,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1979년 뉴욕에는 총재로 재직하다 카터 행정부에 의해 연준 의장이 지명됐고 1983년 레이건 행정부에서 재지명됐습니다. 1970년대의 미국 경제는 암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정글에 수십만 미군이 갇히는 패전도 기록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비를 조달하느라 돈을 많이 찍어내어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만성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971년 8월 닉슨 쇼크로 금과의 고리가 끊어진 달러는 곧비 풀린 망아지가 되어 약껏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경제의 오일 쇼크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 배럴당 3달러였던 유가는 단숨에 4배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979년 2월 이란의 팔리비 왕조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전복되고 그들이 반미 노선을 강화하자 유가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2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1980년 4월 유가가 39.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세 차례나 경기 침체에 빠지는 트리플 딥을 겪으며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1979년에 미국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해 인플레이션율은 13.3%나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패배의 후유증도 컸지만 연준 스스로가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 8월에 취임한 폴 볼커는 물가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만 잡겠다고 방침을 굳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했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연준 의장으로서 미국 경제를 내리누르는 인플레이션을 긴축을 통해 잡기로 작정했습니다. 긴축 정책을 쓰면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져 대중과 정치인이 반발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볼커는 1979년 10월 6일 경기 침체 상황임에도 기준금리를 15.5%로 4%포인트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당시 언론은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일반 은행 금리는 무려 2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오일 쇼크가 덮친 1970년대 말에 미국은 경제 성장률은 낮은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1979년 1월에 취임한 폴 볼커 의장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4월 첫 FOMC를 시작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10%였던 금리가 1981년 5월에는 20%로 뛰어 올랐습니다. 볼커 의장은 물가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국 금융시장은 약세를 보였고 국민들의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원유는 5%에서 10%로 늘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1980년에 접어들면서 금리의 급상승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깊은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카터는 대통령이었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볼커의 정책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는 신자유주의와 감세 정책을 대성공약으로 들고 나온 공화당의 레이건에게 패의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결정적 패인 가운데 하나가 볼커의 고금리 정책이었음은 물론이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레이건 대통령 측과 충돌하기도 했지만 볼커 전 의장의 강력한 물가 안정책 덕분에 미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라섰고 장기 호황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인 헨리 카우프먼은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에게 연준 지휘봉을 넘겨주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CNBC 방송은 인플레이션을 이긴 연준 의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폴 볼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최고치인 10%에서 낮추려고 했을 때 경제학계는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적감 정책은 산출량의 감소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커다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기대이론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저감 비용이 훨씬 작고 어쩌면 비용이 0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79년부터 1987년 기간 동안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1981년과 1982년에 거의 10%에 이르던 인플레이션율이 1983년과 1984년에는 약 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정적자로 인해 총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1981년부터 1984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것은 연방준비제도 폴 볼커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퇴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두 그림을 보면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2년에서 1983년 사이에 실업률은 약 10%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볼커 의장 취임 당시 실업률보다 4%나 높은 것입니다.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당시까지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 기대이론이 주장하는 고통없는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사실 인플레이션 저감 과정은 합리적 기대가 반영된 필립스 곡선의 이동과 같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기간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합리적 기대 이론을 너무 성급하게 부정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용은 당시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 시기의 희생 비율 추정치는 그 이전의 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수치보다 작았죠. 아마 볼커의 단호한 정책 의지가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모양입니다. 둘째,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긴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커가 그렇게 신속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즉각 하락하지 않았죠. 따라서 단기 필립스 곡선이 더 신속하게 아래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예측기관들의 예측치가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플레이션 예측치는 1980년대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더 서서히 하락했죠. 그러나 이러한 정책 경험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방침을 믿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비용이 0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의 견해를 반드시 부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사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